안녕하세요. 점심을 늦게 먹었고요. 커피를 내려보려고요. 자, 1번을 그냥 눌렀어요. 얘는 25g, 세이브. 그리고 10cc, 94도, 3초 간격으로 두 번. 이거를 25니까 30g은 내려겠죠? 네. 그래야지 뜸들이기 물이 25g의 원두에 30은 될 거니까. 나머지는 10도, 92도, 10g, 92도로 10초 간격으로 5번. 그럼 50, 80, 이것까지 하면 80에 130 하니까, 네, 210. 요 정도 내리면 되겠네요. 시간은 요 정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랑 세 번째가 뭐가 다를 것인가? 글쎄요, 10초 간격 좀 넓은 것 같아서 얘를 좀, 네, 줄일게요. 이걸 줄이게 되면 신맛이 더 나오겠죠. 아, 이 원두는 에티오피아예요. 어저께 에티오피아를 1인분을 딱 얻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랑 세 번째를 시간을 다르게 해서 고소한 맛이 좀더 나오도록 저는 세팅값을 잡았고요. 25g, 210cc. 근데 여기 머금는 물이 있어서 아마 실제로 받치는 양은 160 정도, 100, 170 정도 될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6318이니까 한 3분 정도 걸리니까 시간은 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이 cc를 늘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네. 여기 원두가 머금금 양을 제외하고 한 200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맛이 나오는지 스타트 버튼 눌러볼게요. 아, RPM 저는 이렇게 빠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줄일게요. 이 RPM은 요게 돌아가는 속도예요. 네. 다 모든 게 세이브 돼서 저는 스타팅 버튼을 누르고 다시 이 넘버원 스타트를 누를게요. 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에티오피아 잘은 모르겠지만 내추럴? 네, 뭔지 물어보지 않고 내추럴만 알고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만 알고 와서 어떤 맛이 나올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예열되는 시간 동안은 이게 멈추지 않죠. 그리고 10cc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20cc가 내려왔고 이런 시간들 물은 늘어나고 시간은 점점 줄고 있어요. 이제 이게 0이 되면 띠디딕 멈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중간에 추출 그만해야겠어 하면 이거 펄스 누르면 정지가 돼요. 이 버튼은 뭐냐면 나중에 가수할 때 내가 물을 더 넣어야겠다 할때 뜨거운 물만 뽑을 수 있는 버튼이 이 버튼이에요. 자,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두 상태가 이러네요. 지금 뜸들이는 시간 끝났고 두 번째 추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냥 하리오 대신 칼리타를 선택을 했고요. 아이고, 이거라니. 카리오를 선택을 했고,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다양한 맛을, 예, 추구하기 위해서고, 요즘에 말씀드렸다시피 겨울이라 제가 산미 넘치게 커피를 덜 먹어서 칼리타도 한번 진하게 내려보려고 내렸습니다.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맛이 나올지 궁금하시죠? 저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